정의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인천 지역 아파트에서 9월에만 2명의 노동자가 추락사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법과 제도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외벽 제도장과 청소 현장은 특성상 5인 미만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해 법의 보호를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